대당협전기 49번째 제4장 관문착적 이안환안 이아환아. 당신이 두목인가요? 곱상하게 생겼는데 왜 그런 짓을 했지요? 구레인이 미간을 좁히며 물었다. 하지만 그 음성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타이르는 듯 차분했다. 무리민으로서 강호를 악의 구렁텅이로 만드는 당가의 죽은 노릇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저거? 그건 걔한테나 하는 소리지. 나는 하기야. 이 우아한 자태를 보라고. 여인은 한쪽 다리를 들고 양팔을 벌리는 묘한 자세를 취하더니 급습을 해왔다. 백악경씨! 하기 날개를 펴듯 양팔을 벌리며 달려온 구레인이 노린 것은 인수린이었지만 정작 그녀를 막아선 것은 호날두였다. 그가 빠른 발차기로 옆구리를 공격해왔기에 구레인은 부득이 상대를 바꿔야만 했다. 이어 칼을 뽑아든 목가난이 무가당을 공격해왔고 다이솜과 순애에게 맞붙어 싸움을 시작했다. 인수린 측은 그를 비롯하여 조단과 적정량, 부상을 입은 자생력과 후림이 남았고 상대 측은 가장 강해 보이는 드라곤 외에도 수십 명의 표사들이 있었다. 혹시라도 다이손이나 호날두가 상대 측 고수 한 사람이라도 쓰러뜨린다면 하는 인수린의 희망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무가당과 목가난만 간신히 평수를 이루고 있을 뿐 다이손과 호날두는 밀리는 기세가 역력했다. 내공이 아닌 근력만을 사용하는 무공은 하수에게는 몰라도 고수에게는 통하지 않는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색다른 공격법에 약간 당황하던 모습을 보였던 구레인과 순애익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평정을 되찾고 여유있게 다이손과 호날두를 상대하고 있었다. 다이손의 빠른 주먹도 마치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순애익에게는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더구나 몇 차례의 공방으로 다이손의 약점을 파악한 순애익은 금나수와 화경의 기법으로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독사토설! 순애익은 몸을 낮추며 마치 도구름 뱀대가리처럼 손끝을 뾰족하게 세워 다이손의 옆구리를 찔렀다. 다이손이 비명을 지르며 허리를 접는 순간 순애익은 몸을 날려 마치 목마를 타듯 걸터앉으며 다리로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뱀이 다리를 들고 알을 감싼다는 독사 포란의 수법이었다. 다이손의 위기를 알아챈 호날두는 구레인을 마주한 채 철판교 신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뒤로 드러누우며 마치 가위가 벌어지듯 다리를 한껏 벌려 뒤쪽에 서있던 순애익을 걷어찼다. 구명절처 전자각이었다. 퍼! 그의 발은 정확히 순애익의 안면에 격중했다. 설마 등을 보이고 있던 호날두가 자신을 공격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당하고 만 것이다. 순애익은 칠공에서 피를 흘리며 뒤로 넘어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발은 다이손의 목에 감은 채였다. 비록 공격에 성공을 했지만 호날두 역시 무사할 수 없었다. 전자각을 펼치고 미처 몸을 추스르기 전에 다가온 너의 양주먹이 그의 복부를 가격한 때문이었다. 호날두는 땅에 쓰러졌고 구레인은 그 위에 걸터앉아 마구 주먹질을 해댔다. 호날두의 입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고 구레인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돌려 그를 피했다. 찰나지만 구레인의 중심이 흐트러졌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호날두의 두 손이 그녀의 옷깃을 잡아챘다. 그리고 바닥에 등을 댄 자세로
그대로 구레인의 상처를 끌어당기며 정인수법으로 그녀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빡!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두개골이 함몰된 구레인의 고개가 꺾어졌다. 그러나 호날두는 불행히도 자신이 발휘한 마지막 수법의 결과를 볼 수가 없었다. 동료의 위험을 알아챈 다이거가 달려들며 강력한 호조로 그의 목을 핥히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호날두와 구레인 둘 다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다. 사람 머리만한 돌이 다이거를 향해 날아왔다. 그는 재빨리 호조로 이를 맞받아쳐서 산산조각으로 만들었다. 다시 돌이 날아왔고 다이거는 앞으로 발을 내딛으며 호조를 휘둘러 돌을 걷어냈다. 조단은 계속 돌을 던졌고 다이거는 이를 막아내며 한 발 한 발 전진을 계속했다. 다이거와 조단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지막 돌을 걷어낸 다이거의 호조가 조단의 목을 움켜쥐려는 찰나 둔탁한 소리가 울리며 다이거의 머리에 피가 흘렀다. 조단의 비수 보람이 발휘된 것이었다. 앞에서 날아오는 돌을 막으면서 전진하던 터라 위에서 내리치는 돌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당한 것이다. 하지만 다이거는 머리가 호조를 휘둘러 조단의 복부에 큰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곁에서 기약과 비명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착! 목관원의 칼이 부가당의 옆구리를 베고 지나간 것이다. 이번 부가당은 뒤로 넘어지며 몸을 다섯 바퀴나 굴려 인수린 곁으로 피했고 목관원은 굳이 쫓지 않겠다는 듯 칼에 묻은 피를 털어내고 있었다. 창절간에 세 명의 아우를 잃은 드라곤의 분노는 극에 달았다. 이 이름들을! 두 손을 모아 마치 용이 여의주를 문 듯한 드라곤부의 자세를 취하며 달려나가려는 그를 목가난이 저지했다. 영재를 잃은 슬픔은 알지만 잠시 참으시오. 놈들을 너무 쉽게 죽일 수는 없지 않겠소? 어떻게 하잔 말이오? 그야 간단하지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표사로 변장하고 있던 당가의 인물 당구알이 나섰다. 그의 손에는 한자 남짓한 원통이 들려있었다. 버그 이화정이다. 사방오장하는 원통 독정으로 뒤덮이지. 설사 날개가 달렸다고 해도 피하지 못할걸. 자, 다섯을 세겠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당가의 인물답게 극악한 안기를 꺼내둔 것이었다. 포우 이화정은 너희들만 있다더냐? 일행의 앞으로 나선 적정량의 손에도 당구알이 든 것과 똑같은 모양의 원통이 들려있었다. 첫 효행에서 당구비로부터 빼앗은 것이었다. 헉! 네가 어떻게 그것을... 저작거리에서 떠돌이 약장사가 팔더구나. 이럴 줄 알았다면 몇 개 더 사두는 건데. 그럴 리가. 그런데 아까 다섯을 센다고 했지? 나는 셋을 세겠다. 모두 뒤로 멀찌감치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당과리 드라곤과 목가나의 눈치를 보는 중에 조단이 던진 커다란 돌이 날아와 발치에 떨어졌다. 쿵! 깜짝 놀란 당구알이 물러서자 일행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조단은 상처 입은 배를 감싸안고 적정량에게로 다가갔다. 그걸 내게 해줘. 그리고 빨리 도망가. 너는 어쩌려고? 다이선과 호날두가 죽었어. 나도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지 몰라. 내가 이곳에서 놈들을 막고 있는 동안 빨리 피하도록 해. 부탁이니 호리병을 제발 살려줘.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어찌 부상당한 동료를 두고 피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부탁이니 제발 빨리 떠나시오. 알았네. 내 반드시 흑면사글의 원한을 갚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단과 무언의 대화를 나눈 인수리는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렸다. 정량, 조단에게 폭우 이화정을 넘겨줘라. 조단이 폭우 이화정으로 적들을 겨냥하자 인수리는 자생력을 둘러엎고 적정량은 호린과 무가당을 부축하여 뒤쪽의 숲으로 몸을 피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